감사합니다. 유리야. 아, 예, 너무 일단은 저는 그 행정학과 18학번에 재학 중 김민호라고 하고요. 마이크 써? 마이크. 저 어차피 목소리 엄청 크게 할 거라서 일단 쉬었지만 목소리 한번 최대한 크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이론이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원고 작성 그리고 자료 조사는 우리 황계지 학우님이 해주셨고요. PPT가 시간이 없어 준비를 못했냐? 뭐 일부 긍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맡게 된 이 파트가 사회보험제도나 공공구조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사례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면은 PPT로 이미지화 시키기가 좋은데 복지국가 이론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굉장한 줄글 위주고 논문을 탐색해야 했기 때문에 PPT로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사전적인 그 양해를 구하고 한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복지국가 이론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복지국가 이론이라고 강의 계획서에 써주셨는데 어떤 상향모를 하셨죠?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라는 게 갑자기 발전이라는 워딩이 튀어나왔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복지국가의 발전을 어떤 식이라 했죠? 이게 중간고사 이제 말미에 있었던 내용인데 하나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복지국가 발달에 관한 이론인데 그 역사적 과정을 한번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 다섯 개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섯 개 이론이 쏟아지면은 이게 맥락 구분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되었지? 어떠한 사회적 환경, 어떠한 경제적 환경에서 나오게 되었지? 이걸 먼저 도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복지국가 스타트가 19세기 후반이었죠. 이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처음 이제 독일이 사회보험을 외쳤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 질병보험, 재해보험, 노령 및 폐질보험으로 복지국가의 태동을 만들고 조금 있다가 뭐가 터지죠? 먼저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지죠.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제 1차 대전이 터지고 1929년에 뭐가 있냐 이제 우리 한번 좀 대답 좀 할까요? 다섯 글자로? 경제대공황. 그렇죠. 경제대공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대공황이 있어요. 이때 이제 경제대공황이 터지고 1950년 지나면서 복지국가의 이제 황금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1973년, 78년에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네 글자는 뭐가 있어요? 73년, 78년? 오일쇼크. 정확합니다. 석유판 오일쇼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루해 보이시는데 대답은 잘 해주십니다. 정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73년, 78년에 석유판이 있어요. 이걸 왜 말하는 거냐면 이때 이제 1950년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그 교수님께서 써주신 책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복지국가의 황금기예요. 자, 그런데 78년 이후 이제 80년대 말 때부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복지국가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맞이한 경제적 호황을 바탕으로 실업률도 낮고 물가 상승률 낮은데 경제 성장률 높은 엄청난 이제 경제적 호황을 맞이하면서 이때 복지국가의 이제 황금기입니다. 황금기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복지국가의 축소기로 접어들죠. 축소기라기보다는 재구조화, 그러니까 좀 워딩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이때가 좀 축소되는, 재구조화되는 복지국가의 위기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하냐면 제가 지금 복지국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근데 이 복지국가 이론이 활발하게 이제 뿜어져 나온 시기가 뭐냐면 이 1950년부터 요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지국가의 황금기 때 복지국가 이론이 터져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괜찮죠? 복지국가 이론을 왜 이때 나왔느냐? 이때 복지국가의 황금기였으니까 이걸 먼저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호황을 맞았고 복지국가 정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으며 어떠한 사회적 맥락들이 있었는지를 각 학자들이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 아까 다섯 개의 복지국가 이론입니다. 됐죠? 저는 심지어 그 뒤에 한 여덟 가지 정도 저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추가를 한 거냐면 이 이제 준비를 위해서 책을 한권 이제 유니스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두세 개 정도 참작을 했습니다. 자료가 많이 없었고 심지어 교수님께 설명하신 다섯 개 이론 중에 네 개 이론만 주류 이론으로 표방을 했지 이 연구자에 따라서 뭐가 주류 이론인지 소수 이론인지도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달 원인을 다르게 본 거죠. 연구자 개개인의 시각도 다르고 어떻게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 이론을 항목을 나눌 건데 그 기준을 발달 요인과 한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화론입니다. 자, 산업화론 그 발달 요인에 집중하자 했죠. 산업화론의 발달 원인은 산업화죠. 처음에 이 산업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사회 문제. 도시화라든가 이혼 증가, 핵가족화, 고령화, 빈곤 이 사회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산업화로는 결국에는 이 산업화 내지는 산업화로 인한 경제 성장으로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 사회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발달을 한 것이죠. 그러면 산업화론의 한계는 뭐냐? 첫 번째 이런 게 있겠죠. 아까 교수님께서 이 산업화 이론의 또 다른 워딩으로 수렴 이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수렴 이론이 한계의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당시에 이제 모든 국가들이 다 산업화돼서 산업화의 어떤 그 강도가 세지면은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모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이 수렴이론으로 산업화론이 불리게 된 거거든요. 괜찮죠? 각자가 다 산업화를 이뤄내면 하나의 어떤 복지국가 모델로 수렴된다. 근데 사실은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과 동아시아의 복지국가 모델이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계가 발생했다. 그래서 수렴이론으로 산업화론이 불리는 측면이 한계 중에 하나로 잡을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가 거의 설명이 안 되죠? 어떤 주도자가 없어요. 그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가 두 번째 한계 포인트가 되겠고요. 시행하는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이 산업화론의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한다라는 산업화론은 굉장히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복지국가 이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언급이 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이제 독점 자본론입니다. 독점 자본론. 자, 독점 자본론인데 여기부터 이제 좀 워딩이 붕 뜨죠. 왜 독점 자본?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산업화는 어찌어찌 우리가 이제 중고교 수준에서 충분히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인데 독점 자본은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가 계급이 독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발달 이론 요인이 자본가 계급의 독점 필요성, 아까 뭐라 했죠? 독점 자본의 필요성이라고 하죠, 교수님이? 그 독점 자본이 필요한 사람은 자본가 계급이죠. 자본가 계급. 그래서 요인 중에 하나가 자본가 계급. 이 드디어 아주 메인 키워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본가 계급. 그 이전에는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어떤 계급의 하나로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나눈 것은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했고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결국에는 자원을 독점해서 복지국가 정책을 이제 펼친다는 건데요. 교수님 이제 두 가지 얘기하시죠. 이걸 좀 이렇게 들어갈게요. 도구주의와 구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자본이 독점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도구주의였고 다음은 이제 구조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도구주의와 구조주의를 설명하실 때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어토노미 그 이제 키워드를 끌어내셨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성립을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단계라고 했어요. 자본이 독점되는 단계예요. 도구주의는 상대적 자율성이 낮아. 누구의 상대적 자율성?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낮아요. 도구주의 때는 그저 자본가 계급이 국가를 조종합니다. 복지국가라는 어떤 그런 실체는 없고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화시켜 누구를? 국가를. 그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겠죠. 그러니까 도구주의 때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국가가 좀 컸어요. 힘이 생겨서 자본가 계급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장에는 노동자 계급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써야겠으니 근데 장기적으로는 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거야. 사회자본주의 체제 구조를 만들 거야.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내가 사회복지정책을 좀 써서 이 노동자 계급을 달래야겠어. 이게 이제 구조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도구주의에 비해서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겠죠. 높아졌겠죠. 당연히 높아졌겠죠. 왜냐하면 조금 힘이 생겼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자본가 계급에 노란하는 도구였는데 국가가 구조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의 자율성이 늘어났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독점자본론. 자, 요 주의 두 개. 다섯 가지 이론은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나머지 이제 학계 수면위로 그렇게 못 떠온 이론의 간단한 요인들만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자본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 구조만 이해하면 되고요. 한계는 뭐 이런 게 되겠죠? 너무 경제적인 구조결정으로 흘러가서 어떤 경험적인 조사 없이 한 학자의 어떤 개념, 생각 위주로만 이론을 펼쳤다는 게 대표적인 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론이 뭐냐면 교수님께서는 3인주의 이론을 하셨죠? 일단 3인주의 이론을 써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원고에는 뭐라 돼 있냐면 권력자원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공유형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게 왜 똑같은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권력자원이론, 권력동원이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여기로 할게요. 이 권력 자원이 뭐냐? 1950년대부터 70년대, 그다음 70년대 등장한 요건 이제 80년대 등장했습니다. 근데 무슨 권력 자원이냐? 이게 노동자 계급이에요.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그 설명서 또 어떤 워딩을 쓰셨냐면 이게 하나하나 되게 주옥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보충하는 이제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동자 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 민주주의 세력의 전립품. 아 미쳤습니다. 이 워딩 진짜 이거 조사를 해보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조금 조사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 알겠습니다. 이래서 자 이게 이제 전립품이다. 와 진짜 제가 조사할 때 이 워딩 안 나왔거든요. 전리품이 뭐죠? 자, 전쟁을 승리해서 얻은 상품이죠. 전쟁을 승리해서 얻은 상품이 복지국가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 노동자 계급이 전쟁을 누구랑 하죠? 다 노동자 계급. 이 열을 떠나요. 막 치는 거야. 노동자 계급 입장에서. 이게 여기 3인주의론이 나왔죠.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하고 싸울 때 자신의 모든 권력적 자원을 동원해서 이기고 전쟁을 승리해서 결국에는 노동자들에게 되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봉지적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집권을 해버렸기 때문에 산업화론과 독점자본론은 상당히 경제적 측면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경제적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면 첫 번째로 정치적 측면 노동자 계급의 전리통으로 인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노동자 세력이 3인당이었죠. 그래서 이 3인주의론 사회민주주의당 3인당 3인당이 결국 집권을 했기 때문에 3인주의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권력 자원도 이해가 되고 지금 3인주의론이라는 표현도 지금 이해가 된 상황입니다. 자본과 계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서 확보된 게 복지국가다. 한계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전부 다 노동자 계급이 먼저 집권해서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첫 번째 초기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였고 누가 보더라도 이승만 정부는 이제 자유보수주의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로서 일반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론이 일반화가 되냐 모든 복지국가에 그거는 어떤 이론이나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류 이론이라도 각자 이제 연구자가 사는 나라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회적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한계는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론까지 갔죠. 네 번째 이론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론은 뭐냐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익집단 정치로 했는데 저는 하겠습니다. 이익집단 정치로 하겠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익집단 정치로 요거를 이 저자이신 조영훈님께서는 소수이론을 돌렸습니다. 평균적인 그런 지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어떤 견해일 수 있겠죠. 이익집단 정치는 뭐냐? 요인하고 한계에 집중하다 했죠. 발달 요인을 뭘로 삼죠?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갈등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것은 이스턴이 얘기한 사회적 가치를 분배받기 위한 어떤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집단이 갈등을 해서 자신의 어떤 그 힘이 더 큰 거 자신이 힘이 더 큼을 입증해서 그 여러 계층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청년들을 좀 더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냐 노인들을 좀 더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냐 라고 했을 때 싸우게 되겠죠. 싸움 이거 했는데 어디서 했죠? 여기서 했죠. 이쪽 전제와 이쪽 전제가 좀 다른 게 뭐죠? 이 다른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 전쟁은 이 전쟁을 하는 그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경제밖에 없어요. 이 생산수단의 소유로 인해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나눠졌다는 그 하나의 단일적 이론적 기준밖에 없는데 이익집단 정치론에서 힘으로 갈등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준이 굉장히 다원적입니다. 뭐 다원적. 아 이거 엄청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다원적으로 이 갈등을 하는 구성원들이 나눠져 연령일 수도 있겠고 종교일 수도 있겠고요. 뭐 언어일 수도 있겠고요. 직업일 수도 있겠죠. 다원적이다 본 거예요. 어떤 복지국가의 정책이 포커싱이 되는가는 이 다원적인 이해관계 집단들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때 정부는 여기 이제 나중에 국가중심이론에 제가 연결시켜내서 한번 그 뭐 이렇게 되겠죠. A집단하고 벌써 떨어지나요? 오늘 샀는데 A집단하고 이제 B집단이 갈등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정부가 소극적 지원으로 조정 역할에 머물러요. 이걸 뽑아내야 나중에 이제 이익집단 정치론하고 국가중심이론에 공차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가 알아서 해서 여기서 이제 차지해서 먹는 건데 정부가 그냥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 말씀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계는 이런 거죠. 아,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사회적 복지 정책 발달이 이 집단들의 표를 얻기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거 정치의 요인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원적이 보이지만 결국 선거 정치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 사회복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엔 집행 단계도 있잖아요. 예산 집행. 거기서 지출, 복지 비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싸움에만 집중했다는 게 한계점이 될 수 있겠죠. 되게 다원적이어 보이고 좋을 것 같은 이론도 이게 한계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태생적 이론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시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이제 태동했던 건 이제 1950년대 미국인데요.
이 당시에 지금도 미국이 몇몇 주는 이제 노인 인구의 폭증으로 좀 허덕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서 왜 그런 거야? 산업화 때문이죠. 이 책에서 이거 제가 이게 완전히 이제 이건 인용을 한 건데 이 책에서 이익 집단 정치론이 산업화론의 하위 이론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 책만 딱 그렇거든요. 그 이론을 봤어. 왜 그런 거야? 왜 봤는데 어디서 연결점을 만들어내냐면 제가 뭐라죠? 미국의 노인 인구라죠. 미국의 노인 인구. 노인 인구가 증가한 것이 이익 집단 정치론 설명이 안 된다 이겁니다. 얘네는 바로 갈등을 떠야 되는데 얘네가 파워가 커진 것은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인데 노인들의 인구가 왜 많아졌는지가 이 이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끌고 오죠 이걸? 여기서 끌고 왔다 이거. 간단합니다. 산업화의 또 다른 말은 기술 결정론입니다. 왜 기술 결정론이냐? 자, 의료기술 뭐 이런 게 있겠죠. 의료기술의 발달. 그러면 산업화에서 기술의 발달이 일어나서 그 기술 중에 사실 의료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수명이 증가하겠죠. 그럼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이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고 청년들을 압도하는 정책적 발달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논리구조가 있다 이거. 그래서 이 하위론으로 리링킹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도충한 거죠. 그냥 갖고 온 거죠 이런 거 갖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국가 중심론 설명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중심이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타노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보스란 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 이게 또 어떤 워딩, 이게 또 미친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워딩입니다. 국가 중심적 이론의 공급자적 측면, 그냥 이거 설명하시면서 바로 얘기하신 게 공급이거든요. 아, 이게. 근데 이게 안 느껴지죠, 처음에. 처음에 이제. 요거라고 이제 처음에 딱 안 박힌, 이 키워드 왜 나왔죠? 국가 중심이라는 공급은 왜 나왔죠? 잘 보세요. 지금 모든 이론이 복지 국가 발달이론을 설명을 하시면서 복지 국가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그냥 사회 문제 나타나서 사임자 나타나서 그거 대응하려고 정책 만들었다고. 얘네 자본가 개입하는 국가 뭐 이용당했다고. 얘네 농자 계급이 점령했다고. 정쟁에 비해서. 이건 다 다양한 계층들이 정책 만들었다고. 자, 국가는 어디 있죠? 그 복지국가의 실체를 처음 밝힌 것이 국가 중심이다 이겁니다. 근데 국가라는 말은 사실 추상적 개념이죠. 정부죠, 정부. 국가 내의 정부 주도. 근데 정부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관료, 정부 관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어떤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서 아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욕구가 터지기 직전에 미리 대응을 떠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 중심 이론의 한계가 뭐였죠? 교수님 밝히신 게? 사회 복지 정책을 누가 만드는지는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걸 왜 만드는지 본질을 헤어진다 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산업화로는 사회 문제가 터져서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지만 왜 복지 정책이 나왔는지 복지 욕구가 증가했죠 사회학적으로. 근데 이 국가 중심 이론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정부가 주도적으로 달려들어서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다섯 가지 이론에 대한 보충 설명은 끝냈고요. 제가 한 3분의 4분 좀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다른 이론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사회 통제론. 사회 통제는 이게 다른 말로 음모 이론인데 간단한 말이에요. 간단한 말. 죄송합니다. 자, 음모 이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음모 이론이 있고 사회 통제 이걸로 이제 다른 말로 들어가고 엘리트 이런. 요 반대편에 사회 양심론이 하나 있어요. 사회 양심론. 음모와 양심. 이거 이제 극명하죠. 워딩에서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이 확고한데 사회 복지 정책이 다 음모다 이겁니다. 한계가 명확하죠 벌써부터. 다 음모다 이겁니다. 다 빈민들을 통제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상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어떤 내용이었죠? 빈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걸 잠재웠죠. 잘 보세요. 금방 설명해 말이 길어집니다. 자, 독점 자본론에서는 우리 구조주의 때 무슨 얘기했죠? 단기적으로 노동자를 도와준다 했죠. 노동자가 지금 여기서 불만을 제시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 이론에서. 다만 그냥 달래줄 뿐이었죠. 미리. 장기적인 어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자본가 계급의 지도를 받아서. 근데 이 음모 이론은 사회 불만이 나오면 사회복지 정책을 만든다 이거예요. 선호관계가 좀 바뀌었죠? 사회복지 정책을 미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빈민들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사회가 안정적일 때는 사회복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걸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통제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엘리트 이론에다 불리고 사회를 통제한다 해서 사회통제 이론. 양심이론은 성선설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다 착하다고 보는 겁니다. 양심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그게 사회복지 정책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론이고요. 어떻게 보면 선악설에 비춘 어떤 음모 이론과 다르게 인간의 어떤 그 착한 어떤 이타주의, 동정심 이런 거에 비추어서 복지국가 발달하고 사회복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 사회 양심론입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하죠. 이랬으면은 국가가 전체가 이것도 수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양상을 수렴이론으로 논리적으로 비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한계가 똑같죠. 왜냐면 인간이 전부 다 그렇게 성선하다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이 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조합주의론은 이것도 이제 1945년 이후인데 이거는 이제 요거 원고를 좀 참고를 하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확산이론인데요. 확산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 복지정책이 확산이 됐다 이겁니다. 독일의 사회보험이 영국의 국민보험으로 확산된 거야, 그거 참고해서 만든 거야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걸 들었고, 한국의 복지국가 정책 일본에서 확산된 거야 라고 이제 근거를 두 개를 타겟팅해서 딱 확산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접근성, 복지국가 정책이 어떤 지리적 접근성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라는 건데 사실 국가 내부적 요인을 좀 등한시했다라는 엄청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 복지국가 이론에 대한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각자가 바라본 연구자의 어떤 사회적 맥락, 그리고 요인, 그리고 어쩔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개념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입주국가 이론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 김민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야. 아, 예, 너무 그 신조합주의론 좀 설명 드릴까요? 이게 뭐냐? 아, 선생님께서.